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른바 굉장히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이신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30대 나이에 제가 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자산 1,500만 원으로 5년 만에 파이어족이 됐다. 아, 그거 좀 이렇게 뭐 이상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제가 그렇게 본것 같아요. 뭐 회사에 좀뭐 저축도 엄청 열심히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주식도 하고, 뭐다한 건데. 예, 네, 그래서, 그러면은 예. 네. 질문이 어떤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이어족이 5년 만에 될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제가 대외적으로 제 소개를 할 때, 좀, 무리해서 일찍 은퇴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자산으로는 은퇴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일단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걸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핵심이 액수가 아니라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내가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으면, 일단은 그쵸. 뭐라고 그래,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왔던 것도 어떤 수도권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때 들어왔던 그런 좀큰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려왔던 거고, 그런 식으로 주거비도 줄이고, 뭐 생활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요금제도 내려오면서 알뜰폰으로 바꿨어요. 뭐 그런 식으로 사소한 거를 아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벌수 있는 것 중에서 좀 소극적인 소득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늘리려고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제가 노동을 엄청 많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 뭐 투자 같은 것으로 이제 그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제 돈을 쓰는 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쓰면서 내 지출을 통제하는 구조.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액수랑 상관없이 내가 이제 뭐랄까 타협된 자유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것 근데 제주도가 그 물가가 좀 비싸잖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주도로 여행을 가느니 동남아로 가는 게 낫다, 더 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주도라는 그 뭐랄까 그 지역이 뭔가 30대 이른 파이어족의 선택지로서는 큰 매력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그 부분은 주거비가 제일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수도권에서 쓰던 주거비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집값의 차이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돈을 버는 구조는 다 그냥 집 안에서도 할수 있어요. 진짜로 집 안에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트북을 놓을 곳을 위해서 월에 막 몇백만 원씩 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주도를 선택을 한 거고, 실제로 뭐 투자자가 아닌데 제주도로 내려온 친구들이 꽤 있어요. 여기 와서 사귄 친구들인데, 다들 이제 그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만의 새로운 일을 하러 내려온 친구들인데, 주거비가 많이 세이브되다 보니까 다 회사에서 돈벌 때보다 많이 벌어요. 거의 다. 제가 여기서 사귄 친구들은 다. 이게 약간 제주 이주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였을 텐데, 물론 실패 사례도 있겠죠. 뭐집 세고 돌아간 분들도 있을 건데, 주거비 측면에서 이제 좀 세이브되는 게 많았었어요. 작가님께서는 지금 뭐 단순히 주식 투자 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엔잔러로서 이제 집안에서 일을 하시면 돈을 버시고 계신 거잖아요.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거고, 결국에 투자라는 게. 작가님에게 투자라는 건 결국 어떤 의미인가요?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먼저 쓴 책이 이제 파이어족 관련된 책이었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책에 잠깐 소개를 하긴 했었어요. 저한테 있어서 자유를 추구하는 건 되게 중요한 숙제고, 근데 자유라는 게 경제적 자유만으로 구성되진 않았거든요. 그쵸. 어떤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쓸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될 거고, 그 그쵸. 신체적 자유가 있어야 될 네. 거고, 뭐돈 많고 이렇게 건강하더라도 내가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마음 상태, 정신적인 네. 자유도 필요할 거고, 네. 그래서 신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 요세 가지 기둥을 가지고 제가 제 자유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자유는 제 인생의 33.3333%인 거예요. 아, 3분의 1. 네. 그래서 그 투자는 네. 그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주는 어떤 중요한 재료 같은 거죠. 그 기둥을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뭐그 철골 콘크리트 같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투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그 고민을 덜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신체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시간을 벌어다 준 그런 이제 고마운 존재죠.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에 사실 요즘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네. 심지어 매몰되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경제적 자유 이루기 위해서. 네. 작가님은 그세 가지 자유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자유예요? 일단 정신적인 자유가 제일 고차원적이고 제일 궁극적인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신적인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네. 경제적인 자유나 신체적인 자유가 꼭 수반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도 네. 향후 몇년 동안은 그 재테크 붐, 돈벌이 붐 이런 것들이 네. 계속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쵸, 그쵸. 돈을 못번 사람뿐만 아니라 번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돈은 있는데 뭐가 지금 결핍돼 있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네. 정신적인 자유를 찾는 방법론이나 어떤 네. 정신적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다시 강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은 항상 트렌드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쭉 이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남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직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네. 앞으로의 숙제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경제적 자유, 투자, 재테크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더 건강해지는 방법,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도 계속해서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작가님 제주살이 하시면서 이 자유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비교할 수 없죠. 아, 진짜요? 예, 네. 비교할 수 없죠. 다시는 안 오실 것 같은. 제주도에 계속 계시겠네요. 그 이제 서울 집값 너무 높아져서 가지도 못해요. 아, 근데 이제 뭐 네. 확실히 이렇게 머리를 좀더 쓰니까 네. 위치와 상관없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서울에 집한채 정도는 사놓을 것 같긴 한데, 아, 다시 네. 살러 돌아갈 것 같진 않아요. 네. 요즘에 대주식에 대한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저자님의 책을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제 책의 내용이 뭐 네. 고차원적인 건 아니에요. 모르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알기가 어렵진 않은데 네.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내용들 위주로, 좀 필수적인 상식 위주로 책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책의 네. 소개를 보신 분들이 고민이 된다, 내가 이 책을 위해서 뭐 10,000원을 써도 되는 건가, 그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일단 그 서점에서 네. 목차 한번 쫙 보시고 그게 내가 볼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이미 판단이 될 거예요. 거기서 한번 결정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샀다 네. 그러면은 일단 한 번은 정독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거기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네.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나는 여기 나오는 내용 정도를 실천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러면은 네. 주식 투자를, 직접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냥 능동적 투자를 하지 말고, 네. 책 뒤에도 소개를 했지만 간접적인 투자만 하더라도 충분히 돈을 벌 수가 있고, 네. 근데 내가 보기에 이거까지는 내가 소화를 못해, 그런 분들이 어설프게 직접 투자하면은 100% 돈 잃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책을 고민하는 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쓰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주식 초보다 혹은 입문자다, 재테크 초보다라고 하는 분들이 앞으로 투자 방향을 내가 진짜로 열심히 해서 직접 투자로 수익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지금 내가 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간접 투자로 좀 더 시간적인 부분에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인지, 그거 그두 가지 방향성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 책을 활용해 주셨으면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책 많이 읽었는데, 좋겠어요. 여신우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어떻게 보면 사실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 사이에 그 작가님의 인사이트가 녹아들어 있어서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포인트 좋았어요. 아, 아까 진짜요? 말했던 뭐 1,000만 원밖에 모일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새로워서 좀 읽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시고 아 뻔한 책이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을 뭐 관심 있는 것들 한두 개 보시면은 아마 여신우 작가님의 뭔가 인사이트를 좀 독자분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또 깨알 같은 메리트를 또 이렇게 찝어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 사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바뀐 게 주변 사람이랑 저를 비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저는 진짜 그런 돈을 번 것보다 훨씬 큰 어떤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욕구도 결국에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네. 돈 때문에 내가 아쉬운 행동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을 위한 자유를 그렇죠. 얻기 위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돈을 더잘 벌기 위해서도 그렇고 인생을 더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도 그런데, 남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남이랑 나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투자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바심을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뭐 이렇게 그쵸. 벼락부자, 벼락거지 막 이런 신조어들이 판을 치고 막. 근데 내가 나는 벼락 맞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벼락을 찾아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묵묵하게 내가 추구하는 길을 따라서 나는 벼락을 피했어. 뭐 좋은 벼락이든 나쁜 벼락이든 피했어. 그러면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거든요. 근데 괜히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휘둘리면서 내가 잘 하고 있던, 잘 닦아놓고 있던 내 길을 괜히 벗어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더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즘 참 주변이 혼란스러운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그다음에 나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내 페이스로 내 인생을 성취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끝으로 그 이제 1년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있잖아요. 목표 수익률. 어느 정도 좀 기대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조금 그 무리하지 않는 걸까요? 좀. 되게 제가 멋있는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실용적인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저 개인 의견인데 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철저한 간접 투자, 예를 들어서 지수에 투자한다든지 뭐그 시총 1등 투자한다든지, 내가 내 판단력을 배제한 투자라고 하면은 그래도 연에 10% 정도는 늘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리수. 이론적으로 주식시장을 통째로 사서 100년 정도 그 보유했다고 하면은 한 7, 8% 정도 연평균 성장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 그러니까 한두 자릿수 전후 정도가 철저한 간접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내가 좀더 운용을 잘해서 종목을 잘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한 20%를 목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평균 20%. 연평균 20% 너무 가짜나 보일 수도 있는데, 워런 버핏이 50년 평균 수익률이 19%인가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만 유지할 수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아, 수 그쵸.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는 실력이 좀 쌓이다 보면 그보다 더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어요.
보유 자금이 작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처음부터 욕심내는 것보다는 네. 처음에 한20% 정도 목표로 하고 관리를 해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벼락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 기대하셔가지고, 그분이 좀 짚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내가 실제로 낼수 있는 어떤 실력적인 수익률을 떠나서 네. 내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50% 이상, 100%, 200% 이런 네. 거를 1년에 벌겠다라고 목표를 잡잖아요. 네. 100% 실수예요. 실수하면 네. 손실이 나고 한번 손실이 나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멀리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결과적으로는 내 네. 기대 수익률을 높이면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 수익률 자체를 낮췄다가 좋은 성과가 나면 그거는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처음부터 내 눈높이를 너무 높였다가 실수하지만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싶어요. 네. 앞으로 알머리 제이슨 유튜브 채널에서 좀더 주식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그 방대한 사업 보고서도 많이 정리해 주시고 네. 리포트도 좀 쉽게 풀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또 열심히 부담을 줘요. 보겠습니다.